해보고 싶다. 잠깐 숟가락 한번 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세 분의 케미가 진짜 너무 좋아요. 화기애애한 이런 모습이 사석에서도 이럴 수 있는지. 원래 그렇잖아요. 이렇게 재밌었어요 언니 하고 뒤에서 너무 피곤해. 너무 참 싫더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세 분 케미 어떠세요? 실제로. 사실은 박수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사이는 굉장히 좋고요. 불과 어제만 해도 이제 뭐 입을 거 가냐. 저희끼리 세 명에서 단톡방 있어요. 네. 그렇다고 이제 촬영팀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고. 네. 그렇게 해서 저희끼리는 이제 사적으로 대화도 많이 하고 많이 놀고 다니는데. 낚시할 때는 저희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치. 업은 업이지. 네. 그치. 서로 이제 누가 잡으면 잡았네. 약간. 또 이제 네? 또 많이 잡으면 잡아서 저렇게 기분이 좋은가. 그렇지만. 사이는 네. 좋다는 거. 네. 세 분이 사적으로는 되게 친하신 거. 네. 네, 아무래도 이게 저도 처음에 이제 낙도녀라는 거를 여자 세 명이서 비슷한 나이 또래 여자 세 명이서 한다라고 해서 주변에서 좀 걱정했던 게 여자 셋이면 오래 못 간대. 좀 이렇게 등 돌리는 친구도 생기고 뒷담화도 생기고 한데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진짜 전혀 없고요. 오히려 사석에서도 저랑 이제 유진 언니는 술을 조금 좀 좋아해서 저희는 이제 따로 술자리도 가진 적도 있고 또 유나 언니랑은 이제 술을 안 하니까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논 적도 있고 최근에 제가 2월에 생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언니들이 또 지극정성으로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나 낙도녀 진짜 평생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음주와 카페인으로 똘똘 뭉치 우리 낙도녀들 보고 계신데요. 자, 피디님이 보시기에는 낙도녀들의 케미 어떠신가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걱정을 정말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들이 약간 조금 누구 한 명이 잡고 하면은 굉장히 축하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가식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친할 때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이들이 조금씩 친해지니까 누가 잡으면 좀 화를 내요, 본인이. 이제야 왜 리얼리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리얼리티가 나오면서 세 분이 좀 더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친하기 때문에 그런 리액션이 나오는 거죠. 그쵸? 알겠습니다. 이 낙도녀 세 분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첫 촬영만 해도 낚시를 모르는 일명 낙린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얼마나 성장하셨는지 좀 자가 진단 가능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갯지렁이 정도는 금방 깰 수 있어. 아니면 뭐 구더기 정도야 금방 만져. 뭐 이런 것들 예전에 비해서는 좀 달라진 점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아직 정말 처음에 일단 겸손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직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지만 제가 요즘 같은 날씨에는 제주도 가서 타이라버랑 갑오징어를 잡고 싶다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거면 많이 크지 않았나 많이 성장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주도에서 유채꽃과 사진 찍어야 되는데 이제는 타이라버랑 갑오징어 좀 낚아줄까? 이런 느낌으로 그쵸 진정한 낚시인으로서 거듭나고 계십니다.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민수 씨는 어때요? 저는 이제 함께 저희가 촬영을 할 때마다 저희 다이와 정말 훌륭하신 스태프분들께서 함께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남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랑 상관없이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옆에서 진심어리게 유수야 너 정말 많이 늘었다 유수야 너 생각보다 잘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진짜 가장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빙신일 뻔했다가 뺏겼고요. 또 붕신이 될 뻔했다가 뺏겼고요. 제가 항상 만년 2등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네. 정말 아무튼 저를 가르쳐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스태프분들께서 처음과 이제 촬영 끝날 때가 정말 많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네. 이 정도면 좀 앞으로 더 잘하면 저희 목표는 사장님 듣고 계신가요? 한국 다이와 사장님과 네. 은어 낚시를 한번 해보는 게 저의 최종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진짜 이게 바로 이제 낚시인으로서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낙도녀가 그 시발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빙신, 붕신 다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떠신가요?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저는 확연하게 달라진 건데 맨 처음에는 장비 이름도 모르고 저희가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모르고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 보시면 아시는데 저희가 이제 장비를 스스로 고르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다
스스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 네. 아, 그게 좀 그런 많이 달라지. 네, 그런 점들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보인다? 아, 이제는 조금 보인다? 보인다. 어, 이거 민물이다. 어, 아, 이거는 민, 얘는 바다다. 어, 어, 이거는 캐스팅이다. 그치, 그치. 이게 뭔가 다 보이더라고. 아, 이제는 보인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만에 이런 성장을 보여주신 우리 낙도녀 여러분들인데 피디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늘었나요? 아, 네, 처음에는 진짜 참담했어요, 사실. 저희 촬영 나와가지고. 네, 다이와 스태프분이 보통 오시는데, 한 분에서 세 명을 케어를 하다 보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저희 제작진님께서도 사실 낚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정말 참담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하는 낚시는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나 세 번째 하는 낚시들은 정말 직접 채비부터 다 골라가지고 채비를 네. 다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낚시를 갈 정도로. 네. 네. 낚시를 정말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정말 뿌듯합니다. 아, 좋네요, 좋네요, 좋네요. 뿌듯한 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뿌듯함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문제 한번 싹 갈까요? 어때요? 문제 한번 갈까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자, 유수 씨가 한번 문제 한번 내주시겠어요? 오, 갑자기 어 그래요. 제가 한번 질문을 좀 좋은 질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낙도녀 촬영을 하는 그 과정을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의 영상 낙도녀 저희 업로드되는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쯤 저희가 이제 어봉 얘기도 하고 이제 1등, 2등, 3등 얘기도 하고 했는데 나 저희의 지금까지 나왔던 어종들의 결과를 한번 여쭤보면은 그럼 보신 분들은 아마 정답을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렵지 않을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네. 찍어도 되잖아요. 그죠? 저희 그쵸. 어차피 30%인데 누가 1등이냐? 네. 네. 어. 지금까지 스코어 셋 중에 누가 1등이냐? 네. 네. 그러면 각자 어종을 하나씩 말할까요? 아. 어떤 어종인지 상관없어. 저희가 했던 어종? 어떤 어종으로 가시죠?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누가 몇 등 했는지. 그러면 최근에 올라왔던, 비교적 최근에 올라왔던 송어! 낙도녀 송어 낚시 1등은 누가 했을까요? 자. 네. 자, 성함을 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네. 성함을, 자. 네. 누구요? 김유나. 김유나인가요? 김유나씨? 네, 송어, 김유나. 아닙니다. 네, 틀렸습니다. 조유진이요? 땡!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저 기분이 나쁘네요. 저 이 네. 질문을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네? 김유진이요? 김유진이라는 사람 없습니다. 제 이름 그렇게 어렵나요? 김유수! 정말 기분 나쁜 정답 맞네요. 네. 김유수 씨 정답입니다. 축하드려요! 아니 지금 김유나, 조유진 조요나 뭐 다 나왔는데 김유수는 안 나왔어요. 아니 정말 이 세 분이 이름이 가운데 유자 유나 유진 유수로 유유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헷갈리신다면 유나 씨, 유진 씨, 유수 씨라고 해주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자신 있게 손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3분의 1. 아 좋아요. 확률 좋습니다. 33%이기 때문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제 하나만 더 낼까요? 제가 네. 내볼게요. 저는 조금. 그냥 단순한 질문 내고 싶어요. 제 키가 몇일까요? 정답! 키가 몇일까요? 네! 165! 왜? 165! 오. 165cm! 정답! 정답! 오.